시청자랑 함께하는 갈티폰 맞나? 들어와 들어와. 스스랑 함께하는 갈티폰 하기 뿌츠부. 성검 성검님이다. 닭이잖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뽀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싹이랑 우리 잡초단들이랑 같이 해볼 게임은 바로 갈티폰이라고 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임인데 그림 제가 또 그림 유튜버 아니겠어요? 안 해볼 수 없죠. 안 해볼 수 없죠. 그림 그린 사람인데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시작! 오! 제목. 택시 타는 다람쥐? 아, 이거 타블릿 되네. 오, 그럼 편하지. 나 완료야. 됐어. 잡초단에게 포상을 주는. 아니야, 이거는 뽑고 있는 거잖아. 잡초단 단을 뽑는 부어.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아니면 말이 안 돼. 이거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태경이 볼을 찔러보는 장난꾸러기 뿌허? 이렇게 해야 되나? 태경이 볼을 찔러보는 꼬집은 건지 찔러본 건지 모르겠네. 27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이상하다. 맞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개 똑같이 그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부호를 보고 도망치는 거지. 이 글씨를 쓰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림만 그릴게요. 이거면 되겠지. 정말. 이거 누구냐? 이거 주제 누구야? 이거 뭐야? 이거 주제 누가 했어? 이거 주제. 이거 뭔데? 내가 왜 돼지인데? 아니 진짜 이거 주제 뭐야? 화나네. 정말 주제는 이런 것만 나오는데. 야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태경 막어? 응? 알콩달콩한 어? 그런 거 있잖아. 사신 금지라고. 왜 뭐가 어때서? 왜 뭐가 어때가지고. 이거 진짜 누구야? 이거 진짜 누구야? 뭐라 하면서 잘 그리는 게 킬포라고? 아 짜증나. 다 그렸나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제. 태경이 떠에게 청혼하는 모습. 어떻게 그렸냐 너네들. 이거 뭐야. 여기까지밖에 안 그렸냐고. 왜 비어있어. 너는 뭐야.
어떻게 알았지? 아, 그림 보고 한 건가? 고백하는 어? 태경과 어쩔 줄 몰라 하는 뼈. 아! 고백받는 뼈. 어, 태경이 사라졌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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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뭐야! 서님에게 아, 꽃을 주는 태경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어. 아, 이거 잘못 그렸는데! 태경님께 고백하시는 뻔.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되는데? 반대가 돼버렸어. 태경님에게 사랑 고백하는 뼈. 아니, 바뀌었어. 야, 바뀌었잖아. 야, 반대잖아. 성범님. 7시에 선말로 떠나야 하는 뼈. 어? 주제. 선마. 아니, 글씨로 썼네. 피트장 가는 뼈. 뭐? 무릎표 헬스장. 아니, 아니. 헬스장 가는 뼈. 아니, 왜 선마가, 선마가 헬스장이 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이 사람 때문에 변질됐네. 3대 600 치는 뼈 보고 도망치는 남자. 아니, 이거 뭐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렸잖아. 회창 뼈님을 보고 헐레벌떡 도망가는 트수. 선풍기를 구입하는 농부. 어? 선풍기 쬐는 선자님. 아,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선풍기를 쐬는 해적. 아이, 뭐야, 성검님이 그렸어? 해적 선생이 선풍기 앞에서 아하고 있기. 아, 농부가 사막의 한 병사의 입으로. 아니, 아, 이거 갑자기 진격의 거인이 돼버렸는데? 누구세요? 야, 이거는 완전 이상해졌잖아. 이상해졌잖아. 선풍기가 없어졌잖아. 이거 딱 봐도 선풍기인데. 진격의 거인 누구세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게임 못해서 태경님께 혼나는 뼈님. 아, 뭐야, 이 게임이 아니잖아. 이게 좀 아니잖아. 하시는 장면. 아, 어. 태경이 아. 볼을 찔러보는 장난꾸러기 뼈. 아, 귀여워. 태경님 볼에 직원 날리는 뼈. 직원이 되면 안 되지. 직원. 야, 성검성검. 저 달달한 그림이 뼈 때리는 뼈님. 야, 어떻게 저 달달한 그림이 직원인데. 태경 뺨 때리는 뼈. 야, 너네 다 따라 나와. 야, 너네 다 따라 나와. 이거. 태경님 싸다고 이건, 날리는 뼈. 이거 잘못됐어. 이건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달달구리 한 그림이 왜 직원인데. 성검성검 부셔버리겠어. 태경님 바라보는 뼈님. 달달구리. 서로 사랑하는 태경님과 뼈님. 달달구리 달. 설마. 태경님한테 무릎 대게 아~ 하는 뻔님. 알콩달콩해. 알콩달콩해. 태경님 무릎에서 자고 있는 뻔님. 어떻게 바뀐 거지 이게? 태경님 허벅지에서 침 흘리며 낮잠 자는 돼지 뼈. 야, 성검 나와. 야, 성검 나와. 너 때문이네. 잠자는 돼지 뼈님을 피해 탈출하는 태경님. 야, 성검 너 때문이잖아. 성검 너 때문이잖아. 이게 왜 돼지야. 진실의 왕으로. 코가 돼지 코긴 하다고? 용서 안 해. 부리부리 춤추는 짱구. 어? 한 번도 짱구가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온 적이 없어. 흰종이. 어? 아, 튕기셨나봐. 튕기셨나봐. A4 용지에다가 그림 그리시는 뿌님. 왜 계속 뒤에 내가 붙는 거지? 아니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되는데? 젊은 뿌님 미안이라. 아씨. 야, 너네 나 놀리고 싶은 게. 늙은 뿌어 보고 늙어 보인다고 하는 지민. 야. 30이 된 뿌님을 놀리는 어린 잡초들. 뿌어님 나이 가지고 놀리는 잡초들. 야, 뜨수들 미워. 야, 뜨수들 미워. 야, 뜨수들 미워. 이거 방을 다시 파기 전인 여러분들, 노아 잠깐 하겠습니다. 7시 선물을 먹기 위해 섬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